되시고. 아,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나 이거 사주받고 깜짝 놀랐잖아. 전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. 되게 젊어 보이세요. 저는 60대 중반? 요 정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젊어 보이시는데 예쁘시고. 근데 우리 어머님, 죄송한 말씀이 있지만, 자,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제 연륜에는 건강 보게 되고요. 자녀 보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금전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, 사실상 우리 엄마 금전 다급한 거 없고, 뭐 당장 문서가 다급할 것도 어때요? 없어. 문서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. 부동산 문제 아니고. 그리고 자녀들도 크게 말썽 피거나 이러진 않아 보여요. 큰 자녀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우리 엄마 문제인데. 건강해 보이고 금전 문제 없고. 엄마, 자, 고시 그러니까 좀 한자리식이 아깝잖아요. 혹시 남자친구 두셨어요? 그런데요. 그래서 그 남자친구 문제로 좀 선생님하고 좀 상담 좀 하고 왔거든요. 아, 남자친구가요? 잘해주실 것 같은데? 엄마가 엄마가 어디 가서 미움받고 그러면은 안 보지? 아. 그리고 우리 엄마는 좀 그래도 가오가 있어야 돼. 엄마 만나실 남자분이면 돈도 좀쓸줄 알아야 되고, 즐길 줄도 알아야 되고, 행색도 좀 깔끔해야 되고, 나름 그 연세에 핸섬해야 되고, 그 정도 아니면 우리 엄마가 안 만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매너가 없으면 안 만날 뿐이거든. 뭐가 문제예요? 잠자리예요? 그 정도는 되는데, 제가 사실은 이제 친구가 한몇명 돼요. 엄마 인싸야? 인기가 좋아. 몇 명이신데요? 뭐 이제 자주 보는 사람도 있고 가끔 보는 사람도 있고 해서 3명 정도 됩니다. 세 분? 가끔 보면은 뭐 얼마나 가끔 보시는 분? 뭐한몇 달에 한번 아니면 뭐 자주 보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두세 달에 한번 이렇게 어쨌든 뜨문뜨문 보시는 뜨문뜨문 양반이 있고 자주 보는 양반이 두 명인 거예요, 그러면? 예. 얼마나 자주 보시는데요? 아마 거의 주마다 매주 보고 그런데요, 언니? 이제 별탈 없이 잘 이제 그두 친구랑 이제 그렇게 교류가 좀 있었는데 그한 친구가 제가 다른 친구가 있는 걸 알아버렸어요. 자, 그러면 세 분이 이렇게 있다. 근데 한 분은 몇 달에 한 번씩 보고 그리고 두 두 분은 분은 매주 보는 사이인데, 사이인데 자, 이 중에서 알아버린 친구가 여기 있는 뭐예요? 거예요. 매주 그렇죠. 보는 친구. 제가 이제 우리 쉽게 시간이 얘기하면 1번, 2번, 3번이라고 할게. 맞게 그럼 엄마는 누가 제일 좋아? 1, 2, 3 중에. 저는 이렇게 뜨문뜨문 보는 친구가 사실은 부담이 없이 좋아요. 편하고. 그분하고는 얼마나 보셨어요? 한몇년 봤죠? 아, 몇 년? 그런데 엄마 다른 친구는 왜? 너무 이제 뜨문뜨문 보니까? 보니까 제가 시간이 조금 무료하고 좀더뭐 재미를 좀 찾다 보니까 시간이 새로운 남아서. 친구를 이제 더 뒀는데 그럼 됐잖아. 근데 한 친구인데. 근데 한 친구가 이미 이제 다른 친구 있는 걸 알아버렸는데 약간 돌변을 한 거야. 아, 그러니까 엄마 정리하자면 1, 2, 3번이 있는데 원래는 1번만 있었는데 워낙에 뜨문뜨문 보니까 엄마가 갑자기 3번이라고. 아 그지? 그래서 두 사람을 동시에 사귀었는데 두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알아버린 거야. 거잖아. 그렇죠. 얼마나 알아버린 거야? 이두 사람 있는 걸 알아버린 거야? 한 사람 있는 걸 알아버린 거야? 한 사람 있는 걸 이제 알아버렸지. 아, 그래서 뜨문뜨문 있는 한 사람은 사람을 그쪽은 모르고. 이제 그렇지. 그러니까 자기 안 현상이랑 비슷하게. 나타나니까 잘 몰랐고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자주 보는 사이니까 알아버렸어요. 그렇다고 엄마가 데이트 폭력을 당할 분이 아니신데, 엄마 성질 있는데. 아, 그건 아닌데, 이제 그쪽에서 제가 이제 다른 상대방을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관리, 뭐라 했죠? 관리 차원에서 거의 뭐 스토커는 아니지만 스토커 형식으로 나를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이제 이러니까 귀찮겠다, 그죠, 엄마? 이제 귀찮은 걸 지나서 너무 이제
짜증나고. 짜증나고 힘든 거지, 이제. 힘들고. 귀찮은 걸 넘어설 정도로. 그러면 요점은 그 친구하고 정리하셔야겠어요. 그죠?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,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고, 또 헤어지자고 아, 얘기는 해봤어요? 아직 못했어요. 아직 못 못했어요? 왜 못했어요? 방법을 찾느라고. 아우, 난, 너 싫어. 그래, 아는 김에 나 저놈이 더 좋아. 이렇게 얘기하면 왜?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, 깨져버릴까 봐. 그쪽에서 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, 내가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돌변해서 반응이 올지를 겁나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헤어지는 방법이 없을까? 엄마는 72시 둘이면은 그 아저씨 알아버린 그 어르신은 몇 살이세요? 뭐큰 차이는 안 나는데 몇 살? 비슷해요. 비슷해요? 위로 한두 살이 아래로 한한살 아래로. 아래로? 오. 아래로 엄마보다 혈기가 더 왕성하니까 때버리기가 참 힘들겠다, 그죠? 자, 성씨만 가르쳐 주세요. 괜찮아요. 성씨만 가르쳐 주셔. 성씨만? 응, 성씨. 배씨. 배씨? 응. 엄마보다 한살 어려요? 두살 어려요? 2살. 두 살. 엄마, 이 아저씨요. 되게 좀 자라. 돈 쓰는 게. 큰돈안 써, 엄마. 쪼잔하기는 해. 그리고 그리고 잠깐만. 엄마,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잠자리를 좋아해요. 만나시면 꼭 잠자리를 하게 생겼어. 아직 연세가 아저씨가 있지만, 어르신이 있지만, 그걸 좀 밝히시는 분이에요. 그런데 그 내가 밝히는 그 목적에 엄마가 부합이 돼. 잠자리가 잘 맞는다는 얘기야. 그분이 야, 미치겠다. 왜냐면 이 아저씨는 있잖아요. 너무 잘 알아. 자기가 금전적으로 윤택한 것도 아니고. 그리고 이 잠자리를 잘 맞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만큼 그 연세에 찾기도 쉽지 아는데. 엄마를 놓쳐서는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. 정말 엄마 얘기해봐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마를 붙잡으면 붙잡지 얘기로서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. 엄마. 발목 지대로 잡혔어. 큰일 났네. 그래서 이런 분은 이성적으로 합의점 찾기 어렵고요. 저희가 어떠한 방편, 비술이 좀 필요하지 싶어요. 그게 아니고서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우리 엄마 너무 긴 시간 짐 빠져야 돼요.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 어차피 지금 이분 마음에서는 절대 엄마 놓치면 두번 다시 내가 죽기 전에 여자 못 만날 것처럼 댐비고 있거든요, 이분이.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못 지는 거, 못 먹는 감 찔러도 보고 깽판 놓을 수도 있어요. 동네 방네 엄마 소문 낼 수도 있어요. 저 여자가 나랑 사귀더니 딴 사람도 만난다, 뭐 이렇게 소문 낼 수도 엄마가 두려워하고 말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싶어요. 그렇지. 엄마, 제가 어르신께 인생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는 못 됩니다. 그런데 이번에 한번 겪어보셨잖아요. 조금, 엄마 연세도 있고 하니까 인간관계는 아무리 적적하시더라도 다음부터는 좀 단조롭게 하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나가 계시면, 나가 계시면, 부적 한장 써드릴게요. 그리고 이따가 방법밖에 하면 방편이 끊고 없나요? 없어요, 엄마. 대화로 이렇게 정리할 그런 거는 절대 안 한번 보인다. 해보실래요? 그 뒷감당 그러겠어요? 그게 지금 두렵고 무서워서 지금 못 하고 엄마도 있는 거예요. 너무 잘 알잖아. 그 양반 성향을. 대화로 될뿐 아니에요. 대화로 될뿐 아니니까 제가 밖에 나가 기다리시면 한장 써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세요, 어머니.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인간관계 단조롭게 하셔야. 아셨죠? 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